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들에게는 더없이 힘들죠. 왜냐하면 취등록세가 뭐 2주택부터는 8%, 또 3주택부터는 12%이기 때문에 웬만한 곳 조금 투자할 만한 곳은 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래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4.6%로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은 어떻게 투자하면 됐나요? 괜찮나요?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짤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피스텔 5분 정리 짤막하게 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피스텔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 하면은 뭐 우리가 그 수익형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들어 또 오피스텔이 또 조금 중요 지역이죠. 우리가 뭐 조금 강남권에서도 뭐 많이 찾는 지역, 조금 가격이 높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은 또 차익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 아무데나 뭐 직주 근접지, 물론 직주 근접지도 좋지만 조금 이렇게 그 업무 단지가 조금 별로 없는 좀 멀찍한데 뭐 대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하면 분양 소식이 들려오면은 미분양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강남권이나 아니면 이렇게 업무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 있죠. 그런 지역은 오피스텔이 아파트 조금 아파트 그 전세가나 이런 게 매매가나 높기 때문에 뭐 소형 오피스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수익형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요즘 그 은행 자금을 조금 70%, 8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주택을 만약에 투자를 하시면 뭐 40%, 그것도 뭐 주택 한 채일 경우만 되는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다 됩니다. 70% 이상 원래 이게 사무실과 주거를 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로 돼서 적은 투자 금액으로 수익과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또 시세 차익형은 우리가 전세금을 이용해서 나는 그냥 뭐 시세 차익만 좀 생각하고 적은 금액 전세를 좀 놓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오피스텔 어느 곳을 하면 좋은가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뭐 지하철 역세권, 뭐 5분 이내의 역세권이다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5분 이내의 역세권이 아니라 업무지가 많은 곳, 그런 곳에 조금 신축 오피스텔에 이제 투자를 하셔라. 왜 신축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4.6%의 취등록세를 이제 8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축에만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이미 주택이 많이 있는데 또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차익형, 수익형, 특히 수익형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게다가 이제 편리한 교통,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래서 직주 근접 지역에 투자하라. 뭐 꼭 일자리가 많은 곳도 물론이지만 또 접근하기가 좋은데 그 일자리 많은 데는 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조금 접근이 좋은 곳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대출을 뭐 이용하시면 특히 대출이 70, 80% 이용할 수 있고 또 전세를 해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는 이러이러한 간단한 그냥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조금 좀 부수적인 게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